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무속인 임명자입니다. 별명은 임대감이에요.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용띠가 보편적으로 올해 좀 괜찮아. 우리 경자년 지하냐. 지하하고 용호궁합이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용띠들이 보편적으로 괜찮아.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여자 같으면 물장사해야 될 팔자고. 절대 용띠는 개띠하고 돼지띠하고 살면 안 돼. 궁합이 안 맞는구나. 안 맞아. 용띠는 개띠하고 살면은 사회 상충이 늙어서라도 헤어져. 늙어서라도 헤어지고 용띠하고 돼지띠하고는 왼수 받자 싸우면서도 살아. 나갔다도 들어와서 살아. 50대 용띠까지는 괜찮아요. 용띠는 괜찮다 하시면 어떤 점이? 장사하는 사람, 물장사하는 사람. 근데 지금 뭐 세월이 이러니까 장사하고 지랄하고 지금 다 힘들잖아. 뭐든지 힘들잖아. 그렇죠. 음식 장사가 모이고 힘드니까 그렇지. 팔자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물장사 한다든가 먹는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장사를 그런 거 괜찮은 거지. 30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라 그래. 우리 결혼한 사람 같으면 아기를 등남을 한다는 얘기지. 식구가 늘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돈으로 조금 손해를 보든가, 돈이 좀 생각 외로 나가든가, 좀 그럴 수야. 40대 용띠는 43살에 대원 치고 들어왔어. 사업하는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내년 가면 좀 힘들어. 이게 3년 동안은 준자하고 있거든, 대원이 치고 들어오면. 근데 운을 받든가,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은 고사라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좀 받아들이면 괜찮아. 50대 사람은 내 몸에 질병, 큰 병은 아니야. 가벼운 병. 자기 성격부터 죽여야 돼. 50대는. 남자는 술을 많이 먹지 말고 여자는 남의 남자를 밝히지 말아라 그래.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지금 용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띠에다가 지금 전화정사 하나 연결할 거예요. 전화? 사주 한번 풀어주시라고. 전화를 저희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띠 맞아요? 예, 76년. 생일은? 윤8월 10? 윤8월 10일? 네, 윤8월 10이요, 10. 예. 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뭐 이게 기본적으로 좀 이제 48자 같은 거. 예. 어떤가 싶어서요. 그래도 4월달이 아니고 8월달이라 다행이로 생각해야 돼. 생일이? 4월달이 아니고 8월달이라 네. 다행이라 그래.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요? 지금 만족 못하고 있죠. 그럼 뭐 저는 좀 뭐가 좀 잘 맞겠어요? 용띠니까. 예. 에? 물가 쪽으로 좀 가고 쇠소리 나는 거 있죠? 소리 나는 거. 소리 난다, 뭐, 기계 소리라든가. 그렇지. 뭐든지. 특이한 기술. 예, 예. 응? 바쁘긴 엄청 바쁜데 먹을 게 없다고. 왜 웃어요? 응? 뜨끔해서 웃었어요. 뜨끔. 바쁘긴 후라지게 바쁜데 먹을 게 없어. 돌아서 보면 돈이 없어. 그리고 좀 해퍼. 해프다고요? 뭔 소린지 알죠? 예. 응. 남을 너무 좋아하지 말래. 이득 본 거 있어요? 더 본 거 없죠. 그러니까 남을 너무 좋아하지 말래. 내 욕심 차리고 살으래. 그래서 이게 뭐 네. 하든 뭐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연락도 드린 건데 네. 잘하셨어요. 지금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아니 제 사주에 돈 좀 있나요? 돈은 늦게 돈 있어. 늦게요? 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한번 할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